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이 무리한 백신 접종 강행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며 한국 정부에 대해 비난하다 오히려 일본이 역풍을 맞는 상황에 직면하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거 도쿄올림픽 당시 일본은 하루 확진자가 수만 명을 웃돌았지만 기시다 정권이 자리 잡은 이후 눈에 띄게 감염 확산세가 줄면서 내각 지지율이 급속도로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별다른 확진자 감염세를 겪지 않았고 한국의 의료 상황에 비하면 훨씬 양호한 상황이라며 일본 정부가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사카에서 첫 오미크론 지역 감염 사례가 발생하더니 일본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발표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어제인 1월 4일날 일본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 확진자가 180만 명을 넘겼으며 하루 확진자 수가 약 3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키나와현에서 이날 225명의 확진자가 보고됐으며 도쿄도에서 151명의 확진자가 새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문제는 오미크론 변이 의심 환자가 이날 확진자의 60%가 넘을 것이라고 예상된다라며 일본 정부가 비상사태 선포를 계획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유명 관광도시인 오키나와에서 미군 기지에서 발생한 오미크론 확진자가 지역 감염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병상이 부족한 것은 물론 간호사와 의료진이 부족해 의료 붕괴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오키나와현 지역신문에 따르면 현재 145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오키나와에서 1월 4일 225명의 확진자가 보고됐으며 이 중 오미크론 감염자가 무려 100명에 달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은 살인적인 스케줄에 지친 의료진들로 인해 간호사 퇴사율이 40%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키나와현 국립병원 간호원장에 따르면 현재 오키나와는 신규 확진자 폭증과 의료인들을 핍박하는 정부 때문에 간호사들이 퇴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새롭게 나타난 오미크론 변이와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의료진이 없어 의료 붕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라며 살인적인 스케줄을 버티기엔 한계에 도달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말하는 숫자보다 훨씬 많은 감염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현 지자체의 황당한 발표에 난리가 났습니다. 오키나와현 지자체에 따르면 최근 해저 폭발로 발생한 경석들로 인해 이미 많은 예산을 경석 제거로 쓰여 예산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와 의료인들이 퇴사하는 것에는 직업정신이 없다는 황당한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오키나와현의 황당한 발표로 많은 일본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으며 의료인이 없어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지도 모른다라며 한국 정부가 오키나와를 위해 일본으로 간호사 파견 올 것이라는 망상을 하는 일본입니다.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떨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 정부가 의료인 파견을 하겠다는 소식조차 없는데 이것은 희망고문 아닐까? 내가 한국인이라면 독도 도발을 일삼는 일본 정부 때문에 돕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사과가 없다면 한국인 간호사 파견은 영원히 없는 거나 다름없다. 현재 한국인들이 이걸 본다면 간호사 파견하겠다는 말도 안 했는데 망상에 빠진 일본이라며 박장대소를 할 게 분명하다. 이렇게 한국 측에게 애원하면서까지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도달하고 만 것인가. 일본인으로 태어난 게 부끄러운 적은 올해가 처음이다. 선진국인 우리가 어째서 후진국에게 부탁을 받아야 하는 건가. 우리의 요구에 승낙하지 않는다면 경제보복으로 한국산 수입을 완전 규제할 것이라고 협박해야 한다. 후진국인 한국은 일본의 강경 대응에 바로 꼬리 내리고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줄 것이 틀림없다. 도쿄올림픽 당시에 한국이 선수촌 식당에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사용했다며 일본의 이미지를 먹칠했다. 당시 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한국 측의 거짓말에 속아 선수촌 방문을 하지 않았다. 양심이 있으면 한국 정부가 무상으로 간호사 파견을 보내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닌가. 현재 오키나와는 의료인이 없어 중증 환자들이 폭증하는 가운데 기시다 총리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대로 간호사가 퇴사한다면 코로나 중증 환자를 누가 맡을지 생각이나 해보았는가. 총리가 직접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의료인을 일본에 보내라고 빌어야 한다. 반도놈들이 의료인 파견을 거부한다면
두 번 다시 한국인 입국을 일본 땅에 한 발자국도 들여보내선 안 될 것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한국의 도발에도 가만히 있으니 한국인들이 기어오르고 있다. 지금 당장 정부가 나서서 콧대 높은 줄 모르는 한국을 위협해야만 할 것이다. 언제부터 한국 따위가 의료기술이 좋은 나라인지 의문이다. 한국과 일본은 의료기술이 최소한 20년 정도 차이가 나고 있으니 후진국인 나라와 비교조차 안 된다. 물론 한국은 쥐뿔도 없으면서 외모는 중시하니까 성형기술은 일본보다 앞설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 일본은 선진국이어서 의료인 부족으로 의료붕괴 사태를 겪고 있는 것인가? 한국과 비교하긴 싫지만 솔직히 한국 간호사와 의사들은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이 많다. 다른 건 배울 게 없어도 한국 의료계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다. 그동안 한국인들의 만행에 분노가 차오르지만 이제 그들이 필요할 때가 찾아온 것이다. 만약 한국이 그동안 일본에게 몹쓸 짓을 했던 것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면 오키나와의 올림픽 참가 선수 인원만큼 의료인들을 파견시켜라. 그럼 과거의 일은 없던 걸로 하겠다. 우리 일본인들은 자기가 원할 때만 형제국이라는 말까지 강조하면서 한국에게 도움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바보도 아니고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일본인들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사과한다면 한국도 봐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간호사 퇴사자가 40%를 이미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일본 의료계는 어둡다 못해 망조의 길을 걷는 상황에 직면했다. 현재 간호사들이 살인적 스케줄인 일본을 벗어나 미국과 한국으로 일하고 싶다고 들었다. 과거 아베 신조가 의료인들을 너무나 핍박했으며 힘든 만큼 그것에 대한 보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료인들도 같은 사람인데 의무감 하나론 절대 버틸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빨리 의료인들을 기시다 총리가 챙기지 않는다면 모두 떠날지도 모른다. 일본인들이 손이 발이 되도록 한국 사람들에게 빌어봤자 그들은 눈과 귀를 막고 있는 모습이다. 차라리 중국에게 부탁해서 의료인 파견과 더불어 중국산 백신까지 수입해오는 게 어떠한가. 후진국인 한국보다 중국 편에 서는 게 훨씬 나을 것이다. 중국 의료인과 백신을 일본에 사용하자고. 중국산 백신 부작용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죽어나고 있다. 중국 의료인들은 의료 면허증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그나마 우리와 우호관계인 한국의 사정사정에서 의료인 파견을 부탁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동안 한국인이 일본에게 진 빚이 얼마나 많기 때문에 이제는 갚을 차례가 온 것이다. 한국의 경제성장의 50%는 일본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잖아. 이제는 일본에게 진 빚을 갚을 차례가 왔으니 의사와 간호사를 빨리 오키나와에 보내야만 한다. 이것으로 하루 해외 이슈는 끝인데요.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